정세현은 종북 빨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정세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우선 김연철 전 장관이 참석한 미국 워싱턴 DC 동포 간담회에서 탈북자 박상학 대표는 탈북 청년 강제 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민주평통 주최 측 관계자가 탈북자 박상학 대표에게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탈북자는 못 들어와. 네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사주받고 움직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런 폭언을 퍼붓는 걸 보면 과거 임수경이 탈북자들에게 폭언한 것처럼 김씨 왕조에 대해 변절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이상해서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예상대로 의장은 문재인이고 수석 부의장은 정세현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끼리끼리 논다고 말합니다. 정세현이 왜 종북인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은 지난 제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공동위원장을 맡아 문재인의 통일 정책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공동위원장 당시 2017년 2월 북한 정권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백주 대낮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VX 신경작용제로 독살한 사건을 두고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세현은 무기를 끌고 나올 거다. ICBM도 나오고 위협적인 행사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나 우리가 볼 때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자랑스러운 일종의 전시 행사다. 대내 통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북한에 대한 소위 내재적 접근을 강변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한데 대한 결정서를 2018년 1월 22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8일은 2월 9일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입니다. 정세현은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 못지않은 업적을 쌓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사인데 그걸 완전히 평창올림픽에 재뿌리려고 한다는 것으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김정은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은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018년 5월 18일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국방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를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재인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북한이 북침 폭격 훈련이라며 두려워했던 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 맥스 썬더가 10년 만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정세현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와 정세현의 전형적인 종북 행동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미국의 입장을 반대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정세현은 북한 김정은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두고 상당히 인간적이다라며 옆에서 재떨이를 받쳐들고 서 있던 김정은 동생 김여정에 대해서도 자연스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의 JNN이 26일 특별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김정은이 중국 난닝역에서 내려 담배 피우는 모습을 포착하여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인이 담배를 피우자 김여정은 재떨이를 든채 공손히 옆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정세현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것보다 동생이 들고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며 다른 사람이 들고 있으면 아부한다고 그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미지 정치를 잘한다며 그 나이에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것도 할아버지가 하던 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을 겨냥해 공짜로 북핵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약속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결국 북한 반대편 쪽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퍼다준 대북 불법 송금부터 많은 돈이 북한 정권으로 넘어가서 핵 만드는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줘서 비핵화 안 했다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2018년 8월에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을 비핵화의 전조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비핵화를 하고 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군비 감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역으로 보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바로 그거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이것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이라며 볼튼은 한 번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현은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현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며 혈맹국인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주의, 주한미군 철수까지 원하는 종북 주사파가 맞습니다. 미친 듯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으며 문재인에게 딱 붙어서 옹호 지지하며 탈북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며 악랄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옹호하며 중국과 손잡을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자들 모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여적죄로 즉각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